안녕하세요. 서울 팍입니다. 오늘은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수목원 카멜리아 힐에 왔습니다. 카멜리아 힐은 여름에 동백 대신 수국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. 서울 팍과 함께 제주의 자연을 담은 수국숲을 산책해 볼까요? 첫 번째 온실로 들어왔습니다. 연두, 보라, 분홍 수국이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. 수국에서 은은한 향이 살짝 나네요. 이제 온실 정원에서 나갑니다. 바깥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새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더 좋습니다. 수국이 많아도 너무 많네요. 그래도 좋습니다. 싱그러운 여름숲이 느껴지시나요? 컨테이너 정원의 여름 꽃들입니다. 아기자기한 전구등으로 꾸며진 산책로로 들어왔습니다. 수국 정원은 작은 낙원 같습니다.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수국의 꽃말을 아시나요? 자신감이라고 하네요. 단단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으로 자신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. 수국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오랜만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. 또 다른 온실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. 카페도 함께 있어 온실에서 음료를 마시며 쉴수 있습니다. 오늘 수국을 원 없이 보내요. 밖으로 나가 여름이지만 가을 정원을 산책하려고요. 가을 정원은 쇼츠로 올리겠습니다. 즐거운 정원 산책은 계속 이어집니다. 쇼츠에서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